당장 저놈을 끌어내! 목을 죽어라! 보이는구나. 랭인 침술사가 세자의 죽음을 목격하다 미스터리 공중사극 올빼미의 흥미로운 사실들. 보이는구나. 안녕하세요. 국내 최대 생동성 임상시험 모집 플랫폼 메디25입니다. 인조실록에 남은 소현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다룬 영화 올빼미가 공개됐습니다. 올빼미는 개봉 전부터 예매율 1위를 달리며 기대를 모았는데요. 영화가 개봉되자 웰메이드 스릴러란 호평까지 받으며 흥행 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메디25에서 영화 올빼미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영화에서 다루는 주맹증을 비유합니다. 주맹증은 밝은 곳에서의 시력이 어두운 곳에서보다 떨어지는 증상으로 극중 세자의 죽음을 목격하는 맹인 침술사 경수가 주맹증을 지니고 있습니다. 영화는 이러한 주맹증을 낮보다 야간 시력이 좋은 야행성 조류 올빼미에 비유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밤에 먹이를 사냥하는 올빼미처럼 하룻밤 동안 벌어지는 사건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올빼미는 인조실록에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 같았다라고 기록된 소현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에 맹인 침술사라는 영화적 캐릭터를 통해 풀어가는 택시한 영화입니다. 올빼미가 킹덤, 광의 왕이 된 남자에 이어 실록 속 한 줄에 상상력을 더한 팩션 작품의 흥행 계보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유해진과 류준열은 택시 운전사 봉우동 전투에 이어 올빼미로 세 번째 호흡을 맞춥니다. 유해진은 올빼미 언론시사회에서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잘 서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이제 정말 기둥이 굵어진 느낌이 든다라고 류준열에 대한 진심을 전했습니다. 이에 곁에서 듣던 류준열은 왈칵 눈물을 쏟아 화제가 됐는데요. 류준열은 세 번째 같이 한다는 게 되게 기적 같은 일이다. 배우로 제가 어떻게 성장해야 할지 딱 제시하는 선배님이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유해진이 데뷔 25년 만에 처음으로 왕 역할을 맡았습니다. 존재감을 처음 각인시킨 왕의 남자에선 광대 육감력을, 해적 바다로 간 산적에선 해적에서 산적으로 전향한 철봉력 등 주로 사극에서 천민 역할을 맡았던 그이기에 이번 왕 역할이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왕의 남자 조감독이었던 안태진 감독은 유해진을 캐스팅한 이유에 대해 조금 다른 왕이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선택은 적중했고 유해진은 권력욕 앞에 부정마저 버린 비정한 아버지이자 왕위를 뺏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복잡한 인조 캐릭터를 자연스럽게 소화했습니다. 류준열은 이번 영화를 위해 직접 침술을 배웠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의사들이 학부 시절 연습한 그대로 두루마리 휴지에 침을 놓았다고 합니다. 또 류준열은 맹인 연기를 하기 위해 실제 주맹증 환자를 직접 찾아가 관찰을 하기도 했는데요. 류준열은 이에 대해 나와 다른 부분이 없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꿈을 꾸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고 그 세계를 표현하려고 했는데 스크린에 잘 담겼는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예고편 속 류준열 눈 가까이 침을 가져다 대는 장면 혹시 기억하시나요? 눈과 침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보는 이까지 손에 땀이 나게 했는데요. 이 장면은 실제로 짧은 침으로 촬영한 후 CG를 통해 길게 늘린 거라고 합니다. 유준열은 진짜 눈 바로 앞에 침을 두고 촬영했다. 눈을 깜빡이지 않도록 연습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니 미션 임파서블의 톰 크루즈가 생각나기도 하네요. 자, 이상으로 올빼미의 흥미로운 사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랜만에 나온 사극 스릴러 올빼미가 침체된 극장가에 모처럼 활력을 불어넣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생동성 시험 참여하고 사례비도 받아가는 플랫폼 메디25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